아저씨 원다입니다. 오늘은 체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이다 언박싱입니다. 사이다가 제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체리들도 봐달라고 하고 저도 제 스타일이니까 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살래 했는데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체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내가 살라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진짜 아무튼 오늘은 사이다 언박싱을 시작할 겁니다. 제가 해외 구매 같은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이다가 이렇게 해외 구매하는 게 쉬운 줄 몰랐어. 알았으면 내가 진작 샀을 텐데 하기가 엄청 쉽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분할 돼서 많이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 제일 밑에 보면 플러스 사이즈도 따로 나눠져 있거든요. 플러스 사이즈를 들어가면은 상의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은 사이즈가 엄청 넉넉해요. 4X 라지까지 있거든요. 4X 라지가 보통 가슴이 112 정도 됩니다. 그럼 얘는 니트니까 112보다 좀 더 크신 분들이 입어도 신축성이 있어서 좀 더 크신 분들도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큰 사이즈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잠시만요. 제가 뭘 하나를 담아볼게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다 한글로 돼 있어요. 우리 또 막 영어 돼 있으면 좀 막 헷갈리고 막 하잖아요. 뭐 할 수는 있지. 근데 이제 헷갈리잖아요. 한글보다는 아무래도 좀 헷갈릴 수 있어. 한글로 돼 있다는 점. 그리고 얼마 이상 더 담으면은 무료 배송까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배송기간이 3일에서 5일 걸린대요.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엄청 빨리 오더라고요. 3일에서 5일 만에 해외 배송이 옵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H&M 자라 정도예요. H&M 늦으면은 진짜 3일 5일 걸리거든. 뭐 물량이 많아지면은 3일보다 더 늦게 올 수도 있어. 그러면 그냥 자라 H&M 사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편했던 게 뭐냐면 결제 진행을 누르게 되면 카카오페이로 결제가 돼. 아무래도 사이다를 사시는 분들이 조금 연령대가 어리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카드를 막 이렇게 많이 못 만들고 카드를 막 할 수 없은 분들 카카오페이 하면 그냥 짱입니다. 우리 카카오페이 보면은 뭐 다 되잖아요. 카카오페이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전 되게 뭔가 오 되게 좋다. 진짜 뭔가 똑똑하게 머리를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첫 반품 시 만약에 지금 체리분들이 요거를 처음 가입해서 처음 얘를 샀어. 생각보다 옷이 좀 크다든지 아니면 생각보다 좀 질이 별로네. 내 마음에 안 드네 싶어서 반품을 할 거야. 그리고 원래는 반품비가 들죠. 자라 H&M도 다 반품비가 들거든요. 근데 얘는 첫 반품 시 무료 반품이라고 합니다. 처음 하는 분들한테 약간 그런 뭔가 혜택들을 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이다에서 나오는 예쁜 제품들을 겟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다 보다 보면 끝에 또 제가 또 할인 코드하고 이런 것도 조금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까지 더해서 사시면은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지금 옷을 뭐 샀는지 몰라서 뭐 샀는지 까먹었어. 그래서 빨리 뜯어서 빨리 입어보도록 할게요. 안에 스티커 들어있어. 너무 귀여운데? 그죠? 요렇게 스티커가 따로 들어있었습니다. 약간 요런 뭔가 그 영한 느낌, 그 Y2K 약간 그런 느낌을 되게 잘 나타낸 브랜드죠, 얘가. 그래서 약간 요런 것도 들어있나봐. 귀여워. 요번에 좀 옷이 조금 많습니다. 딱 마음에 준비를 딱 하시고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비닐팩에 담겨서 옵니다. 너무 귀엽지? 아니 니트 이 가디건 너무 귀엽잖아. 지금 제가 지금 보통 뭐 니트나 가디건 위주로 많이 샀거든요. 네모네모예요. 네모네모로 약간 이게 레몬 컬러거든요. 저는 요 아이를 엑스라지로 주문을 했습니다. 제주도 갔다가지고 살 조금 찌긴 했지만 아직 플러스 사이즈로까지는 안 나가지고 그냥 딱 기본 가디건이고요. 솔직히 저는 사이다가 조금 저렴한 편이잖아요. 그럼 이제 저렴하면 뭐다? 재질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부드러워. 제가 이게 또 막 광고라가지고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우면 부드럽다. 까칠까칠거린다 얘기하거든요. 요 가디건은 일단 부들부들합니다. 플라스틱인데 약간 좀 가게 느낌이 나게끔 연출되어 있는 단추입니다. 가을이다 해가지고 그런 약간 칙칙한 색깔을 입을 필요가 없다니까. 요렇게 좀 화사한 색깔을 또 입어주면은 싹 기분이 싹 좋아진다니까. 크롭한 기장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은데 크롭한 거 싫어한다 하면은 요 오아이는 별로입니다. 근데 저는 저한테 딱이에요. 제 치마 라인까지 딱 요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벨트랑 딱 하면은 저는 얘가
일단 사이다에는 내 스타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체리들이 댓글에다가 언니 사이다 주세요. 완전 언니 스타일을 DM도 진짜 많이 왔었거든요. 일단 오늘 원 없이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인은 반팔 니트입니다. 목이 폴라 되어 있고 반팔 니트거든요. 요렇게 또 꼬매기 꼬매기가 디테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좀 비치죠, 그죠? 엄청 쫀쫀한 느낌으로 짜여진 게 아니고 살짝 성글성글한 느낌으로 짜여져 있어서 요렇게 속옷이 살짝 비치는 감이 있습니다. 요런 거 약간 비치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이는 비추고요. 근데 너무 얘가 가볍고 좋거든요. 약간 가시랍니다. 목 부분 같은데 약간 가시라고 안에 이너 입고 있는 부분은 아예 안 가시거리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옷입니다. 요거 나 일할 때 입거나 하기 그냥 딱이야. 딱 뭔가 딱 기본스러운 아이죠. 그 다음은 베이지색 가디건이야. 누가 봐도 내 스타일이야. 누가 봐도 미국 할머니 스타일. 가격이 좀 저렴한데도 디테일이 잘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물결, 그리고 여기 보면 자수, 그리고 여기 보면 다 꽈배기 꽈배기. 뒷면에는 그냥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런 거 보면 좀 휘발이었고 약간 좀 흐물흐물한 느낌이 나는데 얘는 딱 들었을 때 오, 약간 두께감이 있다. 약간 좀 두께감이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사이즈는 제가 요 아이를 라지를 샀네요. 오, 좀 두꺼워. 입었을 때 팔을 이렇게 딱 넣잖아요. 그럼 여기 팔 부분이 오, 약간 두께감이 있네 라는 느낌이 납니다. 초겨울 이럴 때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또 사이다가 좋은 게 뭐냐면 기장감을 딱 내가 좋아하는 기장으로 만들어.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진짜 이 보면은 밑단에도 보면은 요렇게 물결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팔 부분도 보면은 요렇게 물결 무늬 들어가 있습니다. 팔도 이렇게 조금 딱 길어가지고 요렇게 제가 좋아하는 손 살짝 덮는 느낌인 아이로 입을 수 있습니다. 어깨 선이 살짝 밑에 있거든요. 제가 요런 스타일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얘가 처지는 스타일이 아니고 뭔가 좀 쫙 붙는 느낌이라서 요렇게 내려와 있어도 되게 많이 부해 보이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 크림의 빨강색 조합은 그냥 끝입니다. 꽃은 요렇게 약간 카네이션스러운 아이가 요렇게 되어 있고요. 검은 꽃, 검은 꽃이구나. 검은 꽃, 빨간 꽃, 노란 꽃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무늬가 요렇게 요렇게 칸칸이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라지입니다. 사이즈를 제가 이 얘를 누르면은 그 내가 만약에 엑스라지를 눌렀으면 엑스라지를 누르면 밑에 가슴 사이즈나 뭐 요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이 아이를 샀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더 디테일이 좋아요. 이런 지금 다이아몬드 무늬 하나 안에 전부 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테일이 너무 좋아. 셔링이 잡혀 있거든요. 어깨 셔링이 잡혀 있는데도 엄청 많이 부해 보이지 않아. 셔링을 좀 적당하게 넣어서 니트라서 또 약간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너무 너무 예쁘죠? 나 오늘 추가할 때 입고 와야 되겠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뒷부분은 이렇게 맨무늬로 되어 있습니다. 더 추워지면 요 아이 못 입을 수 있어요. 왜냐면 반팔이잖아요. 그래서 딱 지금 계절에 후딱 입어야 됩니다. 오늘 얘 출근할 때 입고 간다. 오늘 이 장착으로 제가 출근할 때 입고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입어볼 아이입니다. 긴팔 니트고요.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입니다. 얘도 너무 예뻐. 그냥 딱 긴팔 폴로 셔츠거든요. 이렇게. 얘도 보면은 이렇게 네모네모칸 안에 이렇게 꽃 모양으로 자수가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수자수한 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추는 자기자기의 단추입니다. 얘도 지금 딱 들었을 때 좀 도톰하네. 생각보다 좀 도톰하게 만들었네 라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딱 겨울이나 이럴 때도 안에 이너로 충분히 받쳐 입을 만한 그 정도의 두께입니다. 요 아이도 되게 크롭하고 짤막한 느낌의 니트입니다. 기본 폴로 셔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 기장도 그냥 딱 맞게끔 요렇게 떨어지고요. 카라 부분은 요렇게 조금 넓게 해서 옆으로 벌어지게끔 요런 느낌이 돼 있습니다. 요것도 그냥 딱 진짜 가을, 겨울에 딱 많이 입어지는 딱 그 느낌입니다. 소재는 좀 보들보들한 느낌입니다. 다른 것도 입어볼게요. 짠! 요 아이도 라지 사이즈입니다. 하늘 색깔에 지금 여기 보면 주황 색깔 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도 지금 다 자수로 들어가 있거든요. 요렇게 자수자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니트에 자수 들어가 있는 걸 제가 확실히 좋아하죠. 딱 그 갬성갬성들을 진짜 사이다가 잘 만들더라고.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보세요. 진짜 예쁜 게 많아요. 요건 단추가 특이하게 약간 요렇게 조약돌 느낌으로 생겼어요. 요렇게. 요 아이도 기장감이 그냥 딱 저한테 완전
저였습니다. 사이다가 약간 내가 좋아하는 기장을 잘하네. 약간 여기 기장 맛집이래. 부위도 딱 적당하게 파여있고 앞부분에 밋밋할 것 같은데 꽈배기가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단추도 크게 들어가서 요렇게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밴딩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팔 부분도 보면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진짜 약간 사이다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게 좀 저렴한 약간 브랜드니까 좀 퀄리티나 디테일이 좀 떨어지겠다. 오, 아닙니다. 괜찮아요. 왜 약간 좀 연예인들 협찬도 많이 해있고 막 그 좀 어린 친구분들, 아이돌 친구분들이 사이다도 많이 입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또 보면은 체리들이 추천을 해주고 했던 이유들이 다 있었습니다. 아무튼 요 아이도 딱 가을, 겨울에 입기 딱 좋은 정도의 두께감인 아이입니다. 그냥 미쳤지. 아니 진짜 얘 그냥 미쳤지. 색깔 민트야. 민트에 핑크 색깔 장미야. 아니 얘네들 자수 왜 이렇게 잘하는 거? 내가 자수만 너무 잘 골라서 그런가? 아무튼 진짜 너무 예뻐 이런 거. 그죠? 이런 자수들 때문에 옷의 퀄리티가 확 올라가거든요. 색깔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 소재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스웨이드나 벨벳이 아니고 제가 저번에 한번 H&M이가 자라에서 얘기했던 그런 소재거든요. 그 뭐야? 그 우리 목도리 뜰 때 약간 그런 소재가 있어. 어릴 때 많이 했었는데 중학생이 오를 때. 그래서 아무튼 그런 느낌의 소재입니다. 엄청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입니다. 핏, 색감 이런 게 그냥 미쳤어. 아니 그냥 너무 예쁘지. 색깔 뭐 이런 포인트 디테일 뭐 하나 손댈 게 없어. 얘는 팔 테두리를 쭉 이렇게 둘러서 꽃 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 여기 하나만 포인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 아니네. 꽃이 총 11개가 들어가 있어요. 가슴에 3개, 4개, 4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보들보들하다. 이거 다른 컬러도 있었는지 전 보러 와야 됐어요. 이거 되게 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소재가 되게 보들보들거리는 소재고요. 자수들도 너무 마음에 들고 컬러도 이 민트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런 느낌의 민트를 뽑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요 아이 진짜 색깔 잘 뽑았네. 짠! 요렇게 집업 스타일의 니트도 하나 해봤습니다. 오버롤이랑 같이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요 아이를 했습니다. 컬러는 그냥 딱 네이비의 노란 색깔 컬러예요. 요 아이는 사이즈가 엑스라지입니다. 벌꿀 됐지 지금 저 지금 벌꿀 완답니다 지금. 오버롤이랑 같이 입으면 제가 또 캠핑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캠핑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오버롤 입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또 요 아이를 하나 해봤습니다. 기장이 이렇게 좀 짤막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커트랑 같이 입어도 조금 기장이 예쁜 것 같아요. 되게 보들보들거리고 조금 따뜻해서 딱 그냥 딱 캠핑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겨울에 이렇게 딱 불 쬐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라지 사이즈고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하늘하늘 툭 거리는 가디건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게 갸날펴 보이는. 아 왜 이렇게 가냘파 보이는 거 좋아하는 거 진짜 요렇게 되게 이렇게 끝단이 이렇게 허블허블하 약간 좀 이렇게 가냘파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너무 예쁘네. 너무 마음에 든다. 끝에 보면은 요렇게 구슬이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소재가 좀 가벼워. 구슬이 달려있어서 얘네들이 툭 떨어지면서 얘의 가벼움을 좀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리본을 묶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 너무 예쁜데? 이것도 빨리 입어야 될 것 같아. 구멍이 나가지고 조금 추워지면 못 입을 것 같거든요. 검은 색깔에 이렇게 포인트를 줘도 너무 예쁘네. 팔도 약간 이렇게 흐블흐블해서 약간 좀 가냘파 보이고 맞죠?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검은색이었어도 예쁠 것 같고 요 지금 딱 요 아이보리 색깔이라서 또 예쁜 느낌이 있습니다. 원피스 있으시는 분들 요거랑 같이 매치해서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요렇게 반팔 티를 입고 왔습니다. 이걸 입고 온 이유는 베스트를 샀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쁜 니트들이 많은데 귀여운 베스트가 없지 않겠죠? 너무 귀엽지 이거? 이게 지금 단추가 이렇게 돼 있지만 안에 보면 요렇게 똑딱이로 애들이 돼 있습니다. 왜 단추 안 하고 똑딱이로 해놨지? 또 밑에는 또 단추야 이렇게. 사이즈는 제가 요 아이는 엑스라지를 샀습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입는 느낌이 아니고 요렇게 똑딱이랑 단추를 이용해서 입는 스타일로 돼 있습니다. 두 개 정도는 똑딱이고 밑에 부분은 단추로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잘 내려오면서 단추로 포인트를 주고 밑에 딱 요렇게 밴딩이 좀 잘 잡아주는 형태라서 라인이 좀 잘 예쁘게 사는 느낌입니다. 색깔도 그냥 딱 너무 가을가을한 느낌이죠. 이렇게 조금 웨스턴 느낌이 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뒷모습도 똑같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짠! 이제 마지막이야. 오, 생각보다 엄청 많이 해가지고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시간이 금방 갔죠. 귀여만 또 베스트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빨간 색깔 튤립이 들어가 있고요. 짜임짜임이 꽈배기꽈배기로 잘 예쁘게 짜여있는 그냥 또 기분 너무 사랑스럽고 미국 할머니스러운 느낌의 베스트입니다. 뒤에도 보면은 이렇게 디테일이 예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앞에 신경 많이 쓰고 뒤에 맨 딱 끼는 거 봤었죠, 우리. 그죠? 제 언박싱 할 때. 이거를 계속 언박싱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타이다 약간 이 브랜드 관계자 측에서 자라 H&M도 많이 사고 약간 좀 이게 큰 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 큰 소도 끌어들이기 위한 입작업이지 않았나, 이 광고가. 아무튼 약간 요건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한테 이렇게 약간, 이렇게 탁 해주고 갑자기 이런 예쁜 거 있다? 약간 이렇게 싹 보여주고 이제 그 뒤에 와 엄청 많이 사게 하려고. 아 사이드 너무 예쁘네. 근데 진짜 너무 내 스타일이 많아서 사이다만 쭉 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말이 필요 없죠. 지금 이 빨간 색깔 요 테두리 아이들이 좀 더해져서 귀여운 발랄한 그런 느낌들이 납니다. 기장감 같은 것도 진짜 확실히 계속 똑같은 걸 말하지만 기장이 너무 저스티야. 저한테는 딱 알맞은 기장입니다. 뒤에도 요렇게 꽈배기 꽈배기들이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사이다 언박싱이 끝났습니다. 제가 사이다는 계속 주문을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너무 예쁜 게 많네. 또 뭐 새로운 것도 뭐 나와 있는지 또 이제 또 수시로 한 번씩 들어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이다에서 체리 분들을 위해서 15% 할인 쿠폰을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샀던 거 링크하고 쿠폰 이제 받을 수 있는 코드명하고 적어둘 테니까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예쁜 가을 겨울 아이템들 많이 사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